네, 우리 표창원 대형님을 먼저.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주 군민 여러분, 표창원입니다. 네,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프랜시스 스페이트라는 배 이름 아십니까? 모르시죠? 1835년 11월 캐나다 앞바다에서 좌초한 배의 이름입니다. 이 배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배가 좌초해서 18명의 선원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없이 13일을 버텨요. 굶어 죽을 지경이죠. 구조선은 오지 않습니다. 그때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대로 죽을 순 없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뭡니까? 선원들이 묻죠. 그때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만 희생하면 그 사람의 고기를 먹고 17명이 살아남을 수 있어. 여러분, 선장의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다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판장이 앞으로 나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선장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대로 다 죽을 순 없잖아. 대를 위해 쏘는 희생을 해야지. 한 명만, 우리 모두가 공평한 기회만 주어준다면 나라도 희생하겠어. 옆에 있던 기관장이 나섭니다. 내 생각도 그래. 또 옆에 있던 요리장이 나섭니다. 주방장이. 내 생각도 그래. 선원들이 웅성거립니다. 선장이 다시 이야기하죠. 나도 이 얘기 하기 싫었어. 너무 괴로워.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다 죽을까? 모두가 기회만 공평하다면 우리 모두 동참하는 게 맞겠지. 고개를 끄덕입니다. 결국 선장이 준비한 제비뽑기가 이루어집니다. 18개 막대기 그 중에 하나만 아래에 빗금이 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뽑으면 그 사람이 희생한 것입니다. 누가 그 막대기를 뽑았을까요? 제안한 선장 아닙니다. 동의한 기관장, 갑판장 아닙니다. 그 배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15살의 수습 선원이 그 막대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순간 충격을 받은 얼굴이다가 곧 이내 미소를 지읍니다. 잘 됐습니다. 가장 어리고 약하고 경험 없는 제가 여러 선배 선원님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저는 죽을 사람이었는데요. 가장 약하고. 결국 17명이 그 소년의 피와 살을 먹고 버팁니다. 3일 후 지나가던 다른 어선이 이들을 구조해줍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죠. 이들의 행위는 과연 살인 행위일까요? 아니면 정당 방위일까요? 네, 하지만 그 당시 법정은 유죄 무죄를 반복하다가 결국 최종심에서 정당 방위 무죄를 판결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판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중에 한 분이 술에 취한 채 이야기를 하고 말죠. 사실은 그 제비뽑기는 공정한 게 아니었다고. 이미 선장과 갑판장과 기관장과 주방장은 다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사드와 성주를 떠올립니다. 성주가 15살 선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첫째, 과연 당시 프랜시스 스페이트호에서 꼭 한 명이 희생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아니요. 3일만 더 버텼으면 다 살아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 사드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아니요. 필요합니까? 아니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가 그 지역이 되어야만 합니까? 그 절차가 공정했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드와 성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강정에서, 밀양에서, 세월호에서 여러분들은 사드가 들어오기 전에 과연 그분들 편에 서 주셨습니까? 지금 다른 국민들이 여러분 편에 서 계십니까? 대한민국이 슬픈 프랜시스 스페이트호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성주가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드는 아니다. 공부하시고 따져보시고 사드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핵을 막지 못한다. 우리나라에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킨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에 서게 만든다. 북한이 핵을 개발할 명분을 준다. 대한민국은 경제와 외교의 위기에 내몰린다. 제 말이 맞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멋진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